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 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과 7인승, 특히 9인승 가솔린이 출고되어서 주행 후기 남겼었는데요. 오늘은 자, 시트, 순정 시트 이대로 좋은가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7인승 차량이고요. 지금 시트 상황, 시츄에이션은 운전석, 그 다음에 2열의 운전석 후석은 현재 3열에 승차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를 놓은 상태고요. 조수석 쪽은 완전히 레일 뒤쪽으로 모른 상태에서 싱킹 시트를 펴지 않은 상태. 이 시트에서 이 상황에서 시트를 펴도 사람이 공간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거. 그다음에 릴렉션 시트라는 2열의 기아의 어떤 야심작인 그 설명서도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스위치 구성 등 설명서가 있습니다만 무시하고, 이거는 무시하고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조수석 뒤쪽. 조수석 뒤쪽은 시트가 좌우 이동하는 SMP 버튼, 그리고 전후 이동하는 버튼 전부 다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미 이 버튼은 3세대 때 아트원에서 SMP로 뭐 교통안전공단 인증도 받은 그런 상태고, 일단 2열에 조수석 쪽은 3열이 안 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시트를 최대한 밀은 상태, 안으로 들여서 최대한 밀은 상태고요. 레일은 이대로 노출되고, 이 상태에서 스위치 조작은 홀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릴렉션 시트 포지션을 해주는데, 이때 언더 서포트는 별도의 스위치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언더 서포트는 자, 이 시트 형태가 무중력 상태의 전동 시트,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드인데요. 여기서의 단점은 팔걸이가 너무 짧고 작다는 점, 그리고 시트가 지금 현재 팔걸이가 대인다는 점, 팔걸이가 그 이쪽에 사람이 앉았을 때 자칫 어떤 그 몸이 끼울 수도 있다는 단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작 버튼을 할 때 너무 좁아서 손이 조작하기가 힘들다는 점. 즉 매일매일 타는 사람이면 모를까, 어쩌다 한번 타는 사람은 이 버튼 모두 다 기억해서 조작하기라는 이 설명서를 보면서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3세대도 마찬가지로 아트원 전동 시트가 있는데 그거와 비교하면은 너무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위치 홀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원위치 홀드를 누르면은 시트가 등판이 원래 승차 모드로, 그리고 언더 서포트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 상황까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반대쪽 운전석 뒤에는 이렇게 1열, 2열, 3열 모두 승차 가능한 형태인데요. 이 상태, 즉 시트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홀드 버튼이 전혀 안 먹습니다. 이 홀드 버튼을 즉 무중력 시트를 흘려고 그러면 결국은 SMP, 좌우로 이동하는 SMP 버튼을 눌러서 안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야만이 이 홀드 버튼이 먹는데, 이 상태에서는 언더 서포트를 올리면은 앞쪽에 닿기 때문에 앞쪽에 아마도 콘솔 부분도 닿고 등판까지 닿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의 시트를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뒤로 빼줘야 되는, 뒤로 빼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동 형태로 빼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함에 있고, 이 상태에서는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중력 시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중력 시트 원터치 스위치를 누르면은 언더서프트가 들어가네요. 언더서프트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무중력 상태가 되는데, 문제는 3열에 어린아이 등이 승차하는 상태에서 이 원터치 버튼을 조작했을 경우 발, 허벅지가 끼우는 그런 상황, 꼈을 때 다시 원위치가 되지 않는, 즉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 사이가 사실 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스위치를 조작을 다, 그것도 매일 사용하는 사람 아닌 이상에는 아이들이나 저기 후속 승차자들이 그, 이 버튼을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원위치를 시키면 이렇게 원래 승차 모드로 작동을 하는데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 그리고 좌우 SMP, 그 다음에 전후 이동은 수동 레버로 한다는 거,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하고, 또 팔걸이가 작다는 거, 팔걸이가 너무 길이도 작고 폭도 작다는 거. 자, 한 번쯤 3세대 때 아트원에서 했던 2열의 의전용 전동 시트와 비교한다 그러면은 점수로 따지면은 3세대 때 인증받은 전동 시트와 4세대 신형 그 카니발 7인승에 적용되는 반전동 릴렉션 시트 점수로 따진다면은 50점 정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의전용 뒤에 VIP에 탔을 때 이렇게 수동 레버를 이용해서 시트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특히나 이렇게 한쪽 부분에 있는 스위치, 손도 잘 들어가지 않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릴렉션 시트를 구사하는 것과 3세대 때 아트원의 전동 시트와 비교를 한 번쯤 해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굳이 비싼 개별 소비세가 붙은 7인승 리무진 차량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9인승 차량을 구입을 해서 나름 더 편리하게 구조 변경을 할 것인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인승 리무진 시트, 2열의 릴렉션 시트 좋지만 그 비용이면은 9인승을 사서 전동 시트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6대4 싱킹 분할 시트는 시트로 이용 시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2열과 3열 공간이 승차하기에는 너무 좁다. 그런 면에서는 9인승이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7인승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7인승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바로 9인승으로 넘어가는 게 현명할 거다. 첫 번째 이유, 9인승은 개별 소비자가 없고 버스 전용도를 탄다는 것은 무시하더라도 개별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차량 금액이 더 저렴하다. 즉, 7인승을 사는 비용이면은 9인승을 사서 2열 시트, 앞으로 아트원에서 전개될 좌우 움직이는 SMP, 통합 레일, 롱 레일, 그리고 리무진 시트를 하게 되면 팔걸이가 더 확장되고 커지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2, 2, 3의 구조를 2, 2, 3 구조, 2열에는 더 편리한 전동 시트로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세대와 동일하게, 자, 3열 시트 제거할 것이고요. 4열의 싱킹 공간 드러내고 시트 레일, 그리고 2열의 좌우 이동하는 SMP, 그 다음에 롱 레일 설치하고 전동 발걸이 개발 중이고요. 가정용으로 많이 했던 2, 2, 3 또는 2, 2, 2 구조의 시트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고, 의전용으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9인승을 구입해서 3열 제거, 그리고 2열 공간에 7인승 리무진에 있는 릴렉션 시트보다 훨씬 더 편리한 전동 시트를 넣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3세대, 4세대 통탈 2열, 3열, 4열 다 드러내고 황제 차박 캠핑에 적합한 전동 침대 시트 넣는 거, 혹은 9인승 그 상태에서 2열을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3열과 4열 제거하고 4열 롱레일 깔은 상태에서 전동 침대 시트 넣으면 6인승 구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데일리카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9인승과 어떤 7인승 시트도 잠깐 보여드리면서 아트원에서 전개할 앞으로 시트 구조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결론은 7인승 구입하지 말고 9인승을 구입해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시트 형태로 얼마든지 구조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강조 드립니다. 앞으로 아트원24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9인승, 7인승, 가솔린, 디젤, 또 앞으로 출시되는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의 모든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 필히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서비스로.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9인승 시트도 2열 시트가 현 순정 상태로 쓰기에는 팔걸이 역시도 너무 작고, 등판과 방석의 길이도 너무 작아서 아마도 연장되는 리무진 시트를 해야만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고, 마찬가지로 좌우로 움직이는 S&P 뒤로 빠진 상태에서 전동 발걸이 사용하는 승차 모드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세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9인승입니다. 감사합니다.